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. 첫 소식입니다. SK바이오사이언스 등 다섯 곳이 다음 달 코스피 200에 편입됩니다. 한국거래소는 어제 코스피 200, 코스닥 150, KRX 300의 구성 종목 정기 변경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코스피 200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, 대한전선, 효성첨단소재, 동원산업, 효성TNC 등 5개 종목이 새로 들어갑니다. 반면 태영건설, 한일현대시멘트, 남선알미늄, SPC삼립, 삼양사, 빙그레, 애경산업 등 7개 종목이 제외됩니다. 정기 변경 내용은 다음 달 11일 적용됩니다. 전문가들은 지수 편입 종목의 경우 우호적 수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공매도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하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.